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이지를 담아야 할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오이지 영상은 작년에 만들어 놓고요, 시기를 놓쳐서 제가 못 올렸거든요. 오이지는 제가 두 가지를 담았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는 소금으로 절이는 오이지와 그리고 식초하고 설탕 넣어서 새콤달콤하게 하는 오이지 두 가지를 담았고요. 담았던 거는 지금 거의 1년이 다 됐는데 1년 동안 김치냉장고에 넣어놨더니 아직 생생하게 잘 있었고, 이제 식초 넣고 새콤달콤하게 한 거는 요거 남았습니다. 요거 남았는데 아직도 이게 아주 아삭거리고 좋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국물이랑 같이 보관을 해서 크게 많이 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식초에 절이는 오이지는요 그냥 썰어서 그냥 바로 드셔도 돼요. 또 썰어서 바로 양념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드시는 오이지로 드시면 돼요. 그냥 식초에 절인 오이지거든요. 이제 그래도 한 1년 동안 이렇게 김치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식탁에 바로 내놓고 드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소금에 절인 겁니다. 전통적인 거. 그거는 굉장히 짠데, 이것도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보관을 김치냉장고 했는 거거든요. 국물에 눌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병을 이렇게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요. 병을 이렇게 눌러서 뚜껑을 닫으면 이 병 때문에 국물이 이렇게 눌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이 오이지의 이 물은 제가 그때 오이지를 담았던 물이 아니고 새로 소금을 타서 넣었던 물입니다. 원래 담았던 오이지 국물은 너무 뿌얘져서 못 쓰겠고요. 제가 다시 소금에 물을 타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1년이 지나도 아직 이렇게 멀쩡하게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제가 헹궈 왔는데요. 이거는 그냥 후추 넣으면 굉장히 짜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제가 맛있게 짠물을 빼는 거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이지는 좀 짜게 담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생겨요. 오래 두셔도 변질도 없고 물러지지도 않고 아주 이렇게 살이 이렇게 탱탱하게 잘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한 개씩 묻혀서 한 번 한두 때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참기름 냄새 솔솔 풍기면서 묻혀 놓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두 개를 한번 묻혀 볼게요. 습니다. 1년 동안 소금에 절여져 있었으니까 굉장히 짜거든요. 맛있게 소금물을 빼려면은 물보다는요 설탕이 낫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주물러서 물을 뺀 다음에 설탕하고 다 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버리는 설탕은 조금 너무 비싼 설탕 말고 그냥 흰 설탕 쓰겠습니다. 한 개에 한 스푼, 두 개니까 한 두 스푼 넣는데요. 설탕 많이 들어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다 버립니다. 주물러서 설탕이랑 다 빼버리고 오이만 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물러줍니다. 이렇게 주물러주면은요 금방 밑에 물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소금물이거든요. 그래서 삼투압 작용을 이용해서 소금물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오이지 같은 거 마트에서 사시는 것도 이런 식으로 주물러서 짠물을 빼내시고 묻히시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이가요 꼬들꼬들해지거든요. 더 압축되면서 꼬들꼬들해집니다. 원하는 만큼 물을 뺍니다. 이거를 설탕물이거든요. 설탕과 소금물을 이렇게 한번 따라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냥 맹물이에요. 맹물을 넣고 한번 주물러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짠지 안 짠지. 자, 이렇게 하면 이게 거의 막 짠물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그래도 내 입에 짜다 싶으면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정도면 어차피 또 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정도는 이제 소금물을 이렇게 빼고 나면, 자, 이렇게 짜는, 자, 이러면 물이 굉장히 많이 빠진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자, 이렇게 오이를요 이제 물기를 꼭 짠 다음에 넣어서 칠했던 설탕은 이제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간을 처음부터 다시 하시면 돼요. 고춧가루를요 한 스푼 넣습니다. 그리고는 좀 많이 칠해주면 좋거든요. 마늘 약간만 넣고요. 자, 그리고 쪽파나 대파를 조금만. 자, 썰어서 옆에다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설탕을요. 아까 들어간 설탕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한 반 스푼만 넣고요. 여기는 새로운 설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많이 칠해주면 고춧가루가 물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고춧가루 들어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넣고 그냥 우치셔도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요거 파를 넣고요. 그리고 참기름을 조금만 넣겠습니다. 고소한 맛으로 먹거든요. 참기름을 한 반 스푼 정도 넣고 깨통깨도 한 반 스푼 넣고 이제 살짝만 버무려주면 오이지 무침 끝났습니다. 지금 참기름에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요. 역시 오이지 무침은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나는 게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감사합니다.